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저 데뷔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하고 10주년 기념해서 팬미팅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10주년 팬미팅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대놓고 듣는 명곡, 다섯 곡을 골라주셨는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아, 네모난 바퀴. 네모난 바퀴 역경은 닦아내면 둥글겠지. 부러진 날개 펼치는 날에 언덕 끝까지 힘차게 달려. 그래 난 이만 바라기.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무대 뒤에서 노력하는 보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힘들다, 지친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예요. 4위, 공중정원. 이젠 this time is real, no one can deny. 세상 가운데 살아 숨 쉬는 곳 꿈꿔왔다면 알려주게 해줘. 그리워하던 모습 이거 얼마 전에 백현이가 커버해줬는데, 머글도 알고 있는 명곡 오브 명곡이래요. 넘버원. 내 슬픔 가려줘. 저 구름 뒤에 너를 숨겨 빛을 닫아줘. 그르라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2000년대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들도 대환장하는 곡이죠. 아마 노래 나오면 본인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될걸요? 저는 자다가 이 노래 틀어도 춤출 수 있어요. 정말. 갑자기 막, 막 이렇게 춤출 수 있어요. 오!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젠 난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이 노래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어려 보이니까 머리에 곡을 쓰라고 그러고 막 의상도 되게 애기애기하게 입고. 그래서 뭔가 이 노래 싫어했다기보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막 아! 창피해! 이유부터 봐볼까요? 아,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처음 타이틀로 정해져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니의 춤과 노래뿐 아니라 작사, 작곡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린 곡이었다 생각합니다. 언니한테 입덕한 이유가 바로 이 노래였어요. 언니만이구나. 너를 좋아한다면